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치부윤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보면 어떤 친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나는 조금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다 라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이 체형 환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식단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한 방법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초저열량 다이어트 노노, 오히려 단백질 음식을 더 먹어라 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초반에는 의욕이 넘치시기 때문에 식사량을 확 줄이셔서 초반에 한 4-5kg 정도를 확 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4-5kg 정도가 빠지고 나면 더 이상 체중이 내려가지 않고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체기가 1주 2주 지속이 되다 보면 왜 이리 살이 안 빠지는지 원망스럽기만 하고요, 또 포기해버릴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이 다이어트 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세트 포인트 체중이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여서 계속 적게만 먹으면 처음에는 몇 킬로가 확 빠지다가 우리 몸이 계속 음식이 적게 들어오네, 이러다가 체중 계속 빠지겠다를 인지하고 비상사태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중이 계속 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생존 본능인 건데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체내의 대사 속도를 확 감소를 시킵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섭취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 나가는 대사 에너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살이 빠지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음식의 종류를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내가 하루에 뭘 먹는지 쫙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탄수화물 음식은 뭘 먹고 있는지, 단백질 음식은 뭘 먹고 있는지 각각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내원하신 고객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침에는 야채 주스, 그리고 점심에는 300칼로리짜리 다이어트 도시락, 그리고 저녁은 천혜향 두 개의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드셨던 분인데요. 보시면 너무 적게 드시죠? 하루 총 칼로리 다 계산해봐야 950칼로리 정도로 1000칼로리도 안 드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초반 3주차까지는 체중이 확 내려가셨는데요, 4주차부터는 이 체중 정체기가 지속이 되셔서 환자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2주째 체중이 너무 안 내려가는데 먹는 양을 더 줄여야 할까요? 라고요. 여러분, 먹는 양 더 줄여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도 너무 적게 드시기 때문에 더 줄일 것도 없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먹는 양을 오히려 늘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여성분들은 1200에서 1500칼로리 정도 드시는 저열량 식단을 권해드리는데요.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1000칼로리 미만으로 드시는 초저열량 식단을 드셨던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근육량 감소와 또 요요 현상이 잘 올 수가 있어서 이 초저열량식은 보통 권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먹는 양을 오히려 조금 늘리시는 것이 좋은데요. 먹는 양 늘리라니까 지금 여러분 좋으시죠? 단 여기서 먹는 양을 늘리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을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이것을 음식 유발 소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 유발 소비량은 영양소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음식의 경우에는 총 음식 칼로리의 3%가 소화 흡수에 쓰여서 만약에 100칼로리의 지방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3칼로리는 소모가 되고 97칼로리만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 음식의 경우에는요, 이 음식 유발 소비량이 훨씬 더 큽니다. 무려 총 열량의 30%가 소화 흡수에 쓰이니까요, 만약에 100칼로리 단백질 음식을 먹었다 한다면 30칼로리는 소모가 되고 70칼로리만 들어온다는 거죠. 엄청 이득이죠.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이 소화 흡수 에너지가 훨씬 많이 쓰이니까요, 우리 몸의 대사량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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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꿀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식품을 또 권해드리면요,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소인데요. 채소는 열량이 정말 낮죠.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 먹었을 때 이 소화 흡수
섭수 에너지는 많이 소모가 됩니다. 총 열량의 20%가 쓰이니까요. 칼로리 섭취는 낮으면서 소모 칼로리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이 단백질 식품과 함께 야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너무 극심하게 적게 드시던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식단에 변화를 주시고 단백질, 섬유질 위주로 먹는 양을 좀 늘리게 되면서 흠적도 않던 체중이 오히려 감량 목선을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주스 쉐이크 노노. 유동식보다는 고형식 먹기입니다. 자, 앞서 음식을 소화 흡수할 때 에너지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식 유발 소비 에너지를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유동식보다는 고형식을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또 다른 환자분의 식단을 좀 보시면요. 자, 아침은 바나나에 사과를 갈아 만든 쉐이크, 점심은 일반식, 그리고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에 계란 하나 이렇게 두셨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과일 주스나 단백질 쉐이크처럼 액체로 된 유동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액체류의 유동식은요, 아무래도 고형식과 달리 소화 분해할 게 없죠. 이미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 에너지가 많이 쓰이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이 저녁 단백질 쉐이크를 닭가슴살처럼 좀 씹어 먹는 고형식으로 대체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고형식의 경우에는 소화하고 분해하는데 에너지가 쓰이면서 이 소비 에너지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형식이 다이어트에는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 고형식이 다이어트에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쉐이크 같은 액체류는 씹지를 않잖아요. 그냥 꿀꺽 삼켜버리죠. 자, 반면에 고형식은 우리가 계속 씹죠. 이렇게 씹는 저작 활동을 할 때 우리 뇌는요, 아, 뭔가를 먹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포만감을 보다 더 느끼기 때문에 역시 유동식보다는 씹어먹는 고형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한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적게만 드시기보다는 이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또 액체류나 유동식보다는 저작 활동을 하는 고형식으로 드셔주신다면 이 소화 흡수 에너지 또 대사량이 오르면서 보다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